진짜. 조금 지원받고 평생을 끌려다니는 프랜차이즈와 저희 자발적 진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3일 정도의 일정이 좀 있다.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어떤 것들에 대한 많이 섞어서 저희 쪽이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립니다. 라멘은? 라멘은? 마켓오지상이다. 마켓오지상이다. 현장에서 많이 좀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? 식재료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한 지금 라면집만 제가 추정한 것만 해서 450개? 네. 400개에서 450개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마켓오지상을 선정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장점은 초보 창업자가 오시더라도 예를 들어 돈코츠는 돈코츠, 쇼유라면이면 쇼유라면, 뭐 바질라면, 마제소바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한 번에 또 한 곳에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 메뉴를 가지고 바로 판매하실 수도 있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많죠. 네, 일단은 저희는 대표님이 계시고요. 무너무 해보고 계시고 네. 제일 중요한 건 채팅장이 있습니다. 일단 당사의 재료들이 굉장히 저희는 라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. 라면 하면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이 재료를 구매하고 또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큰 장점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크게 우리 라면 전문점을 오픈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. 자재들 자체가 뭐 토핑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워낙 많은데 최근에 저희가 또 바꿔온 아이템 중에 그 양배추볼이죠. 일본에 가서도 보면은 라면에다가 그 완자를 넣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. 토핑으로 시오라면이나 이런 계열들은 많이 하죠. 근데 어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양배추볼을 보시고 이거 라면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. 괜찮죠. 그리고 넣고 팔고 계신 분이 계세요. 완성면은 시오라면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. 왜냐면 이 토핑 자재를 넣는 것도 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그런 자재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희대정신을 녹일 수 있는 바질이라든가 풍기 소스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료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뭐 교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모든 거는 마켓오지상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직접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이것이 궁금하다. 베스트 5! 첫 번째! 본인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. 라면이라는 게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얼마든지 많은 것들에 대한 어렌지가 가능한데 이것을 획일화되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건 힘들거든요. 저희 쪽에 오시면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충분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컨셉에 맞는 뭐 디자인에서부터 컨셉, 히스토리까지 그런 부분 창업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프랜차이즈와 저희 자발적 진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, 자, 전문적인 교육장이 따로 있는지요? 라고 되어 있는데 없지만 시간 관계상 짠!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. 리액션 좋아. 세 번째, 간판 등 혼자서는 벅찬 디자인이죠. 디자인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프랜차이즈 가는 이유가 저런 게 힘들어요. 디자인.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. 맞습니다. 근데 사실 저거 조금 지원받고 평생을 끌려다녀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오시면 본인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제안서라든가 뭐 도면 로고, 메뉴판 이런 것들 다 어플리케이션들을 체인점에 가는 그 퀄리티 이상으로 저희 전문 디자인팀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장님들의 정확한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저희가 최신의 트렌드를 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제안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1도 없다! 라는 거. 네 번째.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답을 한번 주시죠. 지방업장 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에 계신 업장도 다 전부 차량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. 그러니까 전날 주문을 하시면 그 다음날 차량으로 직접 받으시는 시스템입니다. 이제 수도권 쪽은 이제 주유회 배송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지방 쪽도 이제 뭐 월수금, 화목토 이렇게 좀 나눠서 주 3회까지도 배송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제주도까지도
차량으로 냉장 냉동 차량 가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택배가 아니고 안 되면 때문에. 저희 문모님께서 직접 또 가신다는. 네, 뭐 지원해 주시면 갑니다. 다섯 번째.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. 마켓 보지상의 창업 기본이요 하는 질문이 있어요. 그래서 어려운 질문인데 물건이라든가 뭐 평형 중앙 기분에 따라서 뭐 중고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창업본부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본인의 예산도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로우엔드도 잡아드릴 수가 있고 또 좀 점포에 대한 스타일리시한 부분으로 해서 하이엔드로 가겠다 그러면 하이엔드 부분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창업본부에서는 무료 제안서들, 주방 레이아웃들, 가장 도면, 조리교육 등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전화를 주십시오. 아, 그렇죠. 저희는 기본적으로 3일 정도의 일정을 잡아서 메뉴를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같이 이루어서 이렇게 해서 일정을 제가 짜고 있는데요. 배움도 중요하지만 실전에 나가서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3일 정도의 일정이 좀 있다. 그런데 이제 일정이 너무 바쁘시다 보면 한 하루 정도 1일 교육도 있으니까요. 사장님께서 오셔서 1일 교육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루 교육 받고 나중에 또 받아도 그런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우리는 AS가 네. 있어서 네. 중간 보수 교육이라든가 어드밴스드에 있는 그런 과정을 또 추가로 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그건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교육을 언제든지 이제 넣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. 네. 요즘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라면 전문점 교육은 어때요, 상황이? 라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. 육수와 면과 토핑 재료, 이 세 가지의 어떤 궁합을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조립만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메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기물들만 싹 갖춰져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. 이 주방 기물 오셔서 라면 교육을 받아보시면 라면을 한번 끓이는데 단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. 2분? 네, 2분이에요. 진짜요? 네, 네. 그럼 저희 와이프도 한번 보내겠습니다. 네, 사용하겠습니다. 연세들이 좀 계셔서 면 요리를 잘 소화하십니다. 사원 중에서 제2의 최 팀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김유정 사원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쁘다 나왔어요. 저쪽에서 이쁘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라면을 저희가 오늘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. 드셔보시고 네. 객관적으로 평을 좀 해주시고 제가 돈코츠 라면을 준비를 했어요.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, 일단. 비주얼이요? 네, 비주얼이 네. 좋아요. 면을 넣고 면발이 일단 쫄깃쫄깃해요.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. 다른 데서도 드셔보신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또 어떤 네. 평이 좀 나올지 훨씬 더 깊고 진하고 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약간 사골국물이라 그런지 밥을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말아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. 네, 저 약간 말아 먹는 걸 좋아해요. 20 대니까. 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다? 없다? 있다. 있다? 네. 바지를 또 굉장히 또 안 좋아하신다 그러세요. 맞아요. 드셔보시고. 네. 네, 평을 합니다. 객관적으로. 네. 일단 비주얼이. 네, 비주얼. 사진을 찍고 싶어요. 비주얼이? 아니요. 여기 비주얼이. 알았어. 우리 이 색하고 굉장히 얼굴 색하고 굉장히 맞추신 것 같은데? 적토하는 거 아니죠? 너무 맛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바질 안 좋아하는데도 근데 돈코츠 라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. 바질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강추예요. 맛있어요. 네. 강추. 네, 강추. 네. 네. 처음 들어보는 라면이라서 좀 기대가 돼요. 너 무슨 라면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죠? 자, 이번에는 풍기 라면이에요. 풍기 라면.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렸었는데요. 풍기라고 하면은 이탈리아어로 풍기가 그 버섯이라는 뜻이거든요. 향을 맡아보세요. 향이요? 네, 향을. 네. 제가 좀 비염이 좀 있거든요. 오. 네, 비염을 뚫고 나오는 트러플향. 네. 나요, 나. 나요? 트러플. 트러플? 네. 네. 입안 가득 지금. 입안 가득. 버섯향이. 버섯향이. 가득합니다. 네. 오, 진짜 정말 제가 느끼는데 와, 제2의 최 팀장. 제발. 전 줄 알았어요, 지금. 거울 보리 잘했어. 풍기.
버섯향이 풍기풍기 풍기풍기. 아, 저 여기까지. 또 색다른 라면. 네. 국물.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네, 국물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네, 괜찮습니다. 네. 네. 마제소바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해요. 이게 그 비빔 라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. 네. 또 뭐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? 네. 엄청 고소해요, 일단. 끝에. 네. 알싸한 맛이랑. 어우, 중요하게 포인트를 아주 잘 잡는. 네. 네. 새콤한 맛도 있고. 네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네네. 네. 사실 여기에 마늘이 들어가 있어. 어쩐지요. 알싸하더라고요. 일단 이거는. 이거는. 뭔가 집에 가서 저녁에 또 생각날 맛. 다시 회사를 또 온다고. 이 오늘 네 가지를 딱 먹어봤어요. 네. 전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딱 하자면. 한마디. 라멘은. 라멘은. 마켓 오지상이다. 마켓 오지상이다. 오늘 시식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다음에는 최 팀장이 간다에 한번 나오자. 생각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. 아, 예. 너무 배가 불러요. 토크 형식으로 저희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네. 좀 약간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쉽지가 않네요. 오히려 뭐 사업설명회 발표했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은데. 굉장히 많은 이 어려운 시기에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. 라면! 뭐 제가 봤을 때 이 아이템이 지금 이 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. 사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사장님들 힘내세요! 네. 저는 오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사람으로서 이 라면 창업 동영상을 보시고 나중에라도 저는 항상 홍대에 있기 때문에 뭐 오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오시면 뭐 제가 더 요거 많이 챙겨드리니까 이것들 오시는 거를 조금 저희 마켓 오지상과 함께 하시면 일단 창업하시는데 큰 힘이 되실 거고요.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향을 아니면 색깔을 많이 입히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창업을 한 지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지금 12년째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요. 왜냐하면 어떤 라면이 시장에서 잘 먹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어떤 것들에 대한 라면에 대한 국물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이라든가 또 지역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섞어서 저희 쪽이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또 그들만의 또 많은 또 흔적들을 또 남겨준 걸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전력도 좋고 여러 가지 토핑류, 뭐 국물, 면, 시즈닝 이런 것까지 저희가 사이드까지 그 부분을 보시고 잘 결정을 하면 저한테는 저희 쪽을 결정해 주시면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반응이 더 좋으면 뭐 동부리 전문점이라든가 예. 뭐 꼬치 전문점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업태에 대한 부분들도 최신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드리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최 팀장님 뭐 항상 하시는 엔딩 마무리 있으세요? 아, 엔딩. 예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자, 구독, 좋아요, 자, 좋아요, 구독.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안녕! 아싸.